지금 제목이 참 좋아. 1만 시간의 성공보다 내 삶이 중요하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 너희 삶이 중요하다고. 여기 말하는 1만 시간의 성공이라는 게 직업적 성공을 말하는 거잖아. 그거보단 내 삶이 중요해. 맞아. 너희 삶이 중요해. 근데 이 삶이 뭔지도 모르고 이 말을 하니까 더 문제라는 거지. 워라밸을 외치기 전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은 막 업무에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야근도 불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직업적 성공을 이루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좀 즐기면서 일하는 게 나는 내 삶에서 난 그게 목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좀 달라서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데. 뭐꼭 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다 탑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그게 뭐가 됐건 뭐 제대로 이제 대중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정도는 필요하다 그 얘기지. 근데 아그 대중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거 모든 사람한테 기준은 다 다른데 무슨 국가대표를 나가야 그게 인정받는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야, 아무리 못해도 1만 시간 정도 축구를 했다 그러면 웬만한 동네 축구에서는 짝 먹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 근데 좀그 1만 시간을 동네에서 지 혼자 축구를 했느냐, 진짜 프로 선수랑 앉혀놓고 계속 내가 트레이닝을 했느냐, 그것도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각 세번에 들고 물고 누르 뜯어가지고 그게 맞네 틀리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크게 보자 이거야. 아, 이해. 자, 조금 전에 봤던 이 말의 핵심 키워드는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방점이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정교한 훈련이야. 내가 만 시간을 일을 했다고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된다고 볼순 없어.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배웠어야지. 그게 1만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따져보면 네가 직업상 뭐 주말에도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 시간 내가 그날도 내가 너하고 통화를 했지만 짜증내지 말고 그 안에서도 뭐좀 배워라라고 내가 말을 하는 게 그래야 그 네가 주말에도 저 황금 같은 시간을 네가 어쩔 수 없이 나갔잖아. 여기 나와서 배웠을 법한 것들 이상을 거기서 배우길 난 바라는 거야. 근데 네가 짜증내고 그냥 투덜투덜 대면서 그냥 일로 끝내버리면 1만 시간 안에 안 들어가거든 그 시간은. 차라리 그때 짜증내지 말고 어차피 내가 할거 그래 재밌게 하자. 오늘은 여기서 뭘 배워볼까?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서 뭐 하나라도 더 배웠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지 나한테. 그러면 그 1만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고 너는 내가 뭐 예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지금 네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는 3년? 3년이면 탁 찍지? 남 쫓아다니면서 그냥 보조 업무야 분명히 했지만 분명히 하고 나서 작업 끝나고 나서 이게 왜 이런가요? 이건 뭔가요?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는데. 나는 그냥 일만 했던 거야. 근데 그 일만 했던 시간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었긴 했지만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서 그럼 뭐 목마른 놈이 우물 파야지.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뒤지기 시작을 한 거고 그렇게 공부했던 시간들이 나한테는 여기서 말하는 정교한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거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뭐 이슈가 되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막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한편으로는 직업적 성공은 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 그런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직업적 성공이라는 기준도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고. 그냥 윗세대에서 직업적 성공 그러면 뭐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고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사회적 지위. 그 업계에서 인정받고 실력 인정받고 대우받는 거 그거 자체가 성공 아니야?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 그게 꽤큰 즐거움이니까. 근데 본인이 아까 말했듯이 일과 삶을 분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분리게 되나?
직장에서도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는 거고, 직장에서도 일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단순 노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도 자기의 삶의 일부 아니야? 그걸 왜 분리하려고 할까? 알바로 시작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 시간 여기에 투자해서 이만한 돈만 받으면 돼. 딱 돈벌이, 그걸로 끝.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배움이나 성장이나 만족이나 뭐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을 기대조차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호딩이 너한테 적성이 맞아? 물어봤어요. 근데 돌아온 답이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에이. 연봉이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쨌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네 삶에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퇴근 이후에 자기의 소소한 행복이래. 맛집 가갖고 뭐 먹고 인증샷 찍고 사진 올리고, 그게 더 자기한테는 행복하다 이거지. 그게 행복하다고. 출장 가서도 할 수 있는. 직장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야. 지금 너희 근무 해봤잖아, 일은. 직장에서 즐거움이 전혀 없어? 물론 힘든 게 더 많겠지만, 아직은 초기라. 즐거운 게 전혀 없어? 지금 왜 이제 같이 직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집사 생각을 해봤어?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니네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한다며.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왜 집세 생활을 하는 얘기지. 거꾸로 그래서 결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제 하나씩 인종욕구라는 건 니네들도 요즘 세대들도 난 있다고 보아. 그건 사람의 기본 욕구라 없진 않아. 너희가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들어가려고 5만 지금 자소서에도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뻥은 다 쳐놓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합격을 해놓고면 아 이제 나 인정 안 받아도 돼. 요만큼의 난도. 그것도 분명히 저 하트 누르는 게 가짜고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눌러준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하트에 연연하는 건 그런 낮은 수준의 인정에 너무 연연한다는 거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겉으로 욕하면서 뒤로 인정해주는 그 묵직한 인정,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풍요롭고. 1만 시간이라는 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지금 너희가 말하는 여기 내 삶의 그 소소한 행복 안에도 1만 시간이 들어가. 예를 들면 1시간 투자해서 1시간에 10,000원 투자해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으로 난 평생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본인도 알잖아. 나중에는 점점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그것도 10,000원이 20,000원, 30,000원, 100,000원 올라갈 거라는 얘기야. 아니 맛있는 너 뭐 맛있는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몇 시간 주사하고 먹는다며. 아니 그 일본 갔을 때 잠깐 어쨌거나 진짜 다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세대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예, 선생님께서 생각하듯이 깊게 생각 못하는 세대. 이런 걸 못 보는 세대. 여성? 그냥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 원인을 짚어보자면 생각 자체가 아예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게 옳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니 뭐 한번 잘못 먹어보더니 이거는 저 본인이 잘못 먹어놓고 그 음식에 대해서 아예 평가를 해버리고 난 다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를 포기하는 거니까, 야 사실 이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돼 라고 한 번쯤은 옆에서 얘기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해도 안 먹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희 세대가 일단 생각이 되게 단순하고 얕은 건 정말 맞는데. 왜냐하면 선생님, 유튜브도 선생님, 그것도 보기 귀찮아서 댓글에다 요약을 해놔요. 야, 돈을 굳이 목적으로 안 하고 난 즐거워서 하는 취미야 라고 해도 내가 계속하면서 뭔가 발전이 돼야 더 즐거운 거 아니야. 즐거워야 좀 더 오래 할 수 있고. 네. 그게 뭐가 됐건.
그래서 하다못해 악기 연주를 하나 하더라도 만 시간은 투자해야 제대로 뭔가 연주도 하고 진짜 맛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야. 응? 근데 다행인 건 예전에는 진짜 1만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1만 시간이 아니야. 쉬워졌어. 많이 쉬워졌어. 그래서 1만 시간 투자 안 해도 돼. 다만 충분한 훈련의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뭐가 될까? 자소서 하나 쓰는데도 1년은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내가 지금 1년 투자하라 그랬다고 그냥 적산계로 따져서 1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글쓰기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글을 쓰는데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봐. 끝이 없을 거라고 봐. 끝이 없어. 예. 자기가 공부를 하는 내내 내가 원하는 수준도 올라갈 거거든. 뭐 얼마나 대단한 술이라고. 술 얼마나 먹어봤다고. 위스키 맛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와인 한 잔, 위스키 한 잔 그 맛 제대로 느끼는 데까지 내가 몇 병 먹었다고 그랬어.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지는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맛있다니까 뚝 사갖고 뚝 맛도 없는 거 뚝 먹어보고 야 이게 맛있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학습을 한 거지. 저 갑자기 공방쌤님 얘기 생각났어. 블루라벨 그 병에다가 블랙라벨 있잖아요. 섞고 블랙에다가 블루를 섞어서 이렇게 놓대요. 합니다. 블루라벨 있는 거 너무 맛있다고 마시고 블랙라벨 있는 건 안 맛있네요.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 그게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니까 나도 보이는 게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껍데기 포장되어 있는 건 보고 아 저게 맛있어 보여. 먹으면 맛 없지만 아 이게 맛있는 거야 라고 학습을 해버리는 거야.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꾸 학습이 되다 보니 자기도 속은 문드러지고 속에 썩고 빗잔치를 하든 말건 겉으로는 명품 두르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지. 네, 그러고 아파트도 사야 되고 그거 또 인스타에 올려줘야 되고 차도 사. 갑작스러운 결혼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여성들도 있었다. 그래도 그는 여기서 핵심인데 네. 안 해봤다고 후회할 것 같으면 일단 저질러보자며 결혼에 이어 임신 출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세계적 현상이라는 만혼 트렌드가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안 해본 거 후회할 것 같으니까 한계라고. 그게 내가 늘 강조하는데 한계다. 아니 먹을까 말까 고민하면 겉으로 보고 아이 맛없을 거야 난 두고 사람들이 다 인상 쓰는데 아예 안 먹어 먹지 먹어보지도 않고 포기하느니 왜 저 사람들은 저걸 인상을 쓸까? 뭐 어차피 다 먹는 거라면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어차피 이런 생각을 했으면 진작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지. 뭐 가족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뭐 병들어서 수발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도저도 없으면 돈이라도 모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지. 생각을 해봐. 니네가 혼자야. 돈은 있어. 그 돈으로 호화롭게 치료는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족할까 그게? 외로울 것 같아. 혼자. 언젠간 혼자가 돼 누구나. 이 세상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똑같이 찾아오는 이벤트는 있어. 선택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겪고 누구는 안 겪고 이런 이벤트도 있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오는 이벤트. 각자의 죽음. 근데 이건 뭐 내가 죽으면 끝인데 뭐 필요 없는 얘기고.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심오하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죽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까 그렇게 다 모아놨는데 나 죽어. 그 돈 뭐 할 거냐? 응? 말기 암 걸렸대. 돈을 쌓아놨어. 그때부터 후회할 거야. 이 돈 가지고 나 치료도 못해. 한다손 쳐도 삶이 엉망이고. 그 돈 뭐 할 거냐고. 그때 그렇게 내 인생 투자해서 벌은 돈. 후회할 거야. 진작에 이 돈 이렇게 이렇게 쓸 걸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지. 인생이라는 이제 달리기, 인생을 달리기라고 표현했을 때
결혼이라는 시점을 출발이라고 난다. 결혼 전은 워밍업이야. 결혼이 이제 스타트인데, 스타트를 빨리 해야 재밌는 걸 많이 느끼지 않을까. 늦게 스타트 해도 되지. 그치? 그러면 늦게 스타트 했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도 한계가 있고, 속도가 한계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리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를 못 누리고 포기하는 게 많아진다는 거지. 같은 방식으로, 그 나이 때 해야 할 것들이 있어, 보통은. 그래서 다양하게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해봐야지, 그러면서 경험으로 좀 쌓아놓고, 중요한 것들은 좀 조금 더 신경 쓰고, 만들어 보자, 이거야. 어쨌건 죽을 때까지 같이 갈 만한 그 정도의 사람, 그 정도의 관계, 이걸 만들려면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닐까? 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만난 지 10년 됐다라고 만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죄송합니다. 아니, 나 죽을 때까지 너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되잖아. 아, 그런 방법이. 그치. 죽을 때까지 보려면, 그렇다, 그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도, 난 형제가 있어. 근데 난 내 아들이 혼자잖아. 난 그게 많이 우려되고, 그래서 내 아들한테 더 많이 이런 걸 강조하려고. 정말 지난주 너무 힘들 때, 야, 어딘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막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대학 친구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그래갖고, 야, 이 자식 뭐 하고 있지? 그러고 이제,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어.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도 선전수전 다 겪고 고생하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뭐 가슴도 몇 번 째고 그리고 그렇게 고생했던 녀석인데 뭐하냐 그랬더니 고향 내려갔더라고. 그래서 코로나 때 다 털고 그냥 고향 내려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친구랑 그 잠깐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위안이 되는 거야. 그런 게 그 친구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지. 하고 나서 여기서 장례 다 치르고 내려갔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옆에 좀 있어야 돼. 이제 사람에 따라 말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놔. 그래야 힘든 고비 잘 넘길 수 있다. 너희도 언젠가 그런 도움 받을 날이 있고 그런 도움 줄 날도 있어야 해.